안녕하세요. 2024년 2월 4일, 입춘입니다. 입춘 지절. 지리산 다래봉에 왔습니다. 상주, 삼백산악회와 동행해서 다래봉에 왔는데, 이쪽은 또 정상 부위에, 지금 정상 가까이 한 500m 남겼는데요. 이쪽에 오니까 안개가 촉해지면서 아주 지금 몽환적인 분위기.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근데 이 카메라에 이런 느낌이 나올지 모르겠네. 지금 우연히 이런 안개가 제대로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 느낌이 잡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멋지네요. 마치 꿈속을 걷는 듯한. 이렇게 쭉 뻗은 이 길. 바람이 지나갈 듯한. 바람이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길이 나고, 그 길로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 또 걷고, 이렇게 낙엽송은 또 잎을 다 드러내고 겨울에는 또 이렇게 가볍게, 아주 가볍게 이렇게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멋지다. 이런 분위기는 그냥 설명보다도 그냥 이렇게 영상에 남기는 게 가장 좋겠죠? 멋지다. 이건 구상나무 같네요. 구상나무. 구상나무고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눈을 만진다는 거. 참 우리가 이 만진다는 이 느낌. 이거 참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참 소중한 그런 거라 생각해 봅니다. 뭔가를 만지고 손의 감각, 우리 그 오감 중에서 느낄 수 있는 감각, 이렇게 또 눈으로 보고 느끼고 또 뽀드득 뽀드득 그 소리를 발자국 소리 들으면서 귀로 듣는 이런 느낌. 이래서 등산은 좋은 것 같습니다. 등산 이야기하면 혹자는 야, 그거 가서 개고생하는데 뭐 하러 가느냐. 올라가느라 죽으라고 생각하고, 내려올 때 고생하고, 또 가기 전날, 잠못 이루고, 또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또 버스 타고, 아니면 뭐 비행기 타고, 뭐 이런 식으로, 그 고생하는데 뭐가 좋으냐라고 생각도 할수 있지만, 막상 이렇게 산에 와보면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정상 거의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은 바로 정상까지 가보겠습니다. 정상, 바래봉 정상 한번 제가 영상 잡아보겠습니다. 어이, 까마귀 소리 들리네. 등산을 하면 참 많은 느낌표가 있는데, 오늘의 느낌표는 몽환적인 분위기. 아마 이게 색다른 느낌표로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주목나무 사이로 걷고 있습니다. 이제 정상이 300m 남았습니다. 편도 4.9km, 왕복 대략 10km입니다. 이제 정상이 보입니다. 농사 박사 오시잖아요. 박사도 박사. 이제 정상 마지막 계단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개와 자욱해서 지금 이제 안개끼만 끼는 대로 또 이렇게 몽환적인 분위기로 좋습니다.
오늘 설경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아유, 머리가 파마머리가 돼가지고. 아, 오늘이 2월 4일 입춘입니다. 아, 입춘인데도 이렇게 하얀 눈을 본다는 거,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을 보면서, 아, 이렇게 눈을 또 만져볼 수 있다는 거. 이야, 좋다. 예전에 그 제가 휴가를 내서 중국 그 황산에 올라갔을 때, 아, 황상 정산에서 이렇게 저 또 몽환적인 분위기를 봤었거든요. 남들은 멀리 시야가 안 보인다 해서 안타까워하던데, 아, 전 또 그게 또 좋더라고요. 이야, 또 이런 느낌이 있구나. 지금 바라보면 저쪽에 정상이 보이는데, 여기 불과 한 지 얼마 안 되는데, 아, 저 바로 앞에도 정상이 안 보이네. 하지만 이렇게 좀 흐릿흐릿한 이런 그 분위기지만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혹장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퇴직을 했는데, 아, 퇴직하고 나면 퇴직 이후의 삶이 잘 안 보일 거다. 물론 안 보이겠죠. 근데 돌이켜 생각하면요, 30대, 40대도, 아, 꼭 외줄타기 하듯이 진짜 하루하루를 그렇게 지낸 것 같습니다. 주어진 하루 열심히 살고, 또 오늘 하루를 뭔가를 했구나, 뭔가를 이루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아, 지난 것 같습니다. 마치 이렇게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듯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느덧 이제 60이 되었습니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아, 너는 늙어봤나, 난 젊어봤다. 지금 생각하면 참 젊은 시절 참 이래 다 추억이 되고 재밌는 것 같아요. 뭐 고생했던 부분도 오늘날의 나를 만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이렇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또 등산은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퇴직을 하면서 제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35년 농협 직장생활 하면서 참 수고 많았다. 아, 제가 저한테 수고했다고 토닥토닥 제 가슴을 토닥토닥 때리면서 두드리면서, 아, 칭찬을 했는데요. 이 등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길 올라가면서, 아, 힘들지만은 이제 정상에 도달하면 정상 표지석 앞에서 서면서 기념사진도 찍고, 또, 아, 수고한 나에게 다시 한번 토닥토닥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마치 등산은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 정상에서 제가 이제 정상 앞에 마지막 쉼터입니다. 여기 쉬고 이제 올라가면 됩니다. 우리 산악회 회원들 이렇게 쉬고 있습니다. 이야, 정상이 왔는데 1165m. 아, 어떻게 정상에서 찍기를 많이 기다릴 거네요. 아, 이거 정상에서는 도저히 많이 못 기다릴 것 같습니다. 좋다. 시크 쪽으로 어때요? 아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멋지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